올 하반기에는 디아블로2 레저렉션이 출시된 것을 비롯해 10월에는 파크라이 6가 배틀필드 2042가 출시되는 등 게임 마니아들을 설레게 하고 있는데요. 현명한 화질로 게임을 즐기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에 걸맞는 PC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바로 다나와가 선보인 12월의 게임용 표준 PC처럼 말이죠. CPU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요즘 핫한 제품이죠. 인텔 코어 i7 12세대 12700KF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12개의 코어를 탑재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단일 및 스레드가 적은 워크로드의 성능을 위해 제작된 8개의 P코어와 하이스레딩 워크로드 확장에 최적화된 4개의 E코어로 구성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실제 작동 시에는 20개의 스레드로 인식되기 때문에 멀티코어 효율에 있어서도 이전 세대에 비해 많은 향상을 이뤘습니다. 다음 메인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새로운 인텔 프로세서에 최적화된 MSA-MAG-Z690 토마호크 와이파이 DDR4입니다. 인텔 최신 Z690 칩을 탑재해 12세대 코어 프로세서에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버 등급의 6레이어 PCB에 2OG의 구리를 삽입해 높은 부하에서도 안정적인 신호 전송 능력을 확보했고요. 두 개의 8핀 보조 전원을 적용해 최신 프로세서의 잠재력을 높여줍니다. 다음 메모리로는 높은 성능의 RGB LED로 튜닝 효과까지 제공하는 게일 DDR4 3600 CL18 오리온 RGB 그레이 패키지를 사용했습니다. 8GB 용량의 제품 두 개를 탑재해 총 16GB로 구성했고요. 3600MHz의 높은 클럭과 CL18의 램 타이밍, 1.35V의 전압으로 작동해 고사양의 게이밍 PC를 구동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게이밍 PC에 있어 정말 중요한 제품이죠. 그래픽카드로는 ASUS KO GeForce RTX 3070 58G 게이밍 OC D6 8GB를 사용했습니다. 1845MHz의 부스트 클럭으로 높은 성능을 구현했습니다. 여기에 8GB 용량의 GDDR6 메모리를 탑재해 높은 해상도에서도 게임을 원활하게 즐길 수 있고요. ASUS가 자랑하는 쿨링 시스템으로 열을 확실히 잡았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다음 SSD를 살펴보겠습니다. SSD로는 500GB 용량의 마이크론 크루셜 P5 M.2 NVMe 대원 CTS를 사용했습니다. 최대 초당 3400MB에 달하는 순차 읽기 속도와 3000MB에 달하는 순차 쓰기 속도를 제공하고요. 고사양 게이밍 PC는 물론 전문가용 PC에도 잘 어울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PC 케이스로는 다크플래시 DLX23 네오 메쉬 RGB 강화유리 블랙 버전이 사용됐습니다. 풀 메쉬 디자인을 갖춘 전면 패널이 인상적인 제품인데요. 전면에는 140mm의 RGB 펜 3개가 설치됐고요. 후면에는 속도 조절 기능이 포함된 1개의 오로라 스펙트럼 RGB 120mm 쿨링 팬이 장착됐습니다.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빠르게 배출할 뿐만 아니라 화려한 RGB LED 효과까지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PC의 심장이라 불리는 파워 서플라이로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2 750W 80플러스 골드 230V EU 풀 모듈러가 사용됐습니다. 80플러스 골드 인증을 획득한 만큼 높은 출력과 효율성을 모두 갖춰 고사양 게이밍 PC를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습니다. 후면에 위치한 스위치를 누르는 것으로 팬리스 모드를 구현할 수 있고요. 스위치에 LED를 달아 작동 여부 파악이 가능합니다. 유체 베어링 기술이 더해진 냉각팬은 회전 시 마찰을 최대한 줄여 긴 수명과 낮은 소음을 구현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나와가 선보인 12월의 게임용 표준 PC를 살펴봤습니다. 고사양의 게임을 QHD급 이상의 해상도에서 무리 없이 구동할 수 있을 정도의
듬직한 사양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다나와가 제공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까지 적용된다는 점도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다가오는 2022년 1월에 표준 PC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